신세리 인칭대명사 등등부 대비과정 예비과정 시작합니다. 그래서 I like they. 맞습니까? Okay. 뭐? 뭐라고? I like they. I like they. 그럴 리가 없죠. I like them. I like them. 얘가 주격이고요. 누가다 만들 때 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목적격입니다. 누구누구를 누구누구에게 데이가 아니고 댐을 써야죠. 데이는 주격입니다. 데이 like 이럴 때 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He's good. He's good. He는 주격입니다. 그래서 누가다 만들 때 쓸 수가 있습니다. He is의 줄임말이고요. This is mine. This is mine. This is mine. mine을 보고는 소유격 대명사라고 합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예? 근데 너 밀렸으니까 해설까지 해야 되겠지. 오늘 프린트도 보내주고 보내준 다음에 해설도 해서 보내주시고요. 빨리 중등부 대비과정 해야지. 언제까지 초딩처럼 놀래. 초딩아. This is mine. Its coffee is delicious. 뭐라고요? Its coffee is delicious. Delicious가 맛있는이란 어떤 시니까 비동사 필요하고요. 자, 여기서는 얘 때문에 하는 겁니다. It는 그것의 라는 소유격입니다. She's good. She's good. She는 주격입니다. 그래서 누가다 만들 때 쓰고 있습니다. She is good.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 비동사고요. She's good. I like her dog. I like her dog. 자, her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녀의란 뜻도 있고 그녀를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녀의라는 무슨격 소유격입니다. 네. You like me. You like me. You는 주격이고 me는 무슨격이라 하겠다. 내가 좋아, 네가 좋아하는 대상이 나죠. 나를 좋아한다죠. 목적격이랍니다. 네. 이거는 누가다를 만들 때 쓰는 이 녀석을 보고는 주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건 항상 주격을 써야 됩니다. I, you, they, he, she, it, we.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오는 녀석은 사랑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목표물입니다. 목적물. 그래서 목적격이 와야 됩니다. me, her, him, them, us, us. 여러 말인 것 같은데요? Our dogs. Our dogs. Our dogs. You like. You like, ya? Likes. Our dogs like you, our dogs like you. Our dogs like you. Hey, 여기서 우리가 외우고자 하는 건 얘랑 얘입니다. 얘는 무슨 격일까요? 소유격. 소유격이죠. 우리들의 개.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라 했으니까 누구의란 말 뒤에는 어떤 것이 와야죠. 요렇게 합쳐서 얘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우리 저렇게 안만 길어봤자 뭐다? 데이죠. 얘가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됐을 때 그때는 주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다를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소유격이고요. 얘는 무슨 격이라 할까요?
좋아하는 대상이고 목표물이죠. 네. 그래서 무슨 격이라 한다 예를 보고 목적격.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너를이죠. 유는 너는도 유고 너를도 유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It's good. It's good.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점이 없을 때는 그것의라는 소유격입니다. 근데 여기다 점을 찍으면 it is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점을 찍을 건지 말 건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큰 소리로 좀 해주세요. 틀려도 큰 소리 하는 게 더 중요해. They like? They like us. 뭐래요? They like us. They like us. They like us. 자, they랑 관계 있는 것들 쭉 써보면 they도 있고, there도 있고, them도 있고, theirs도 있습니다. 주격, 그들의란 뜻의 소유격, 그들을이란 뜻의 목적격, 그들의 것이라는 소유격 대명사. 자, us랑 관계 있는 것 쭉 써보면 we, our, us, 그리고 ours가 있습니다. 우리는이라는 주격, 우리들의라는 소유격, 우리를이라는 목적격, 그들을, 우리를, 목적격은 누구누구를, 누구누구에게 하다시 뒤에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것, 그들의 것, theirs, ours, 소유격 대명사. 자, 그래서 그렇죠. 이게 하루아침에 될 리가 없어요. 됐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1, 2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인칭대명사들 익혀야지 앞으로 설명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인칭대명사부터 빨리 떼겠습니다. 네. 오케이, 1, 2 같이 한 번 더 공부해 오세요. 수고했습니다. 네. 와우, 자민이. 네.